최근에 넷플릭스 배우 김성철입니다. 다 그냥 이름으로 저장해놔서 이상이 뭐 김고은 아닌지 뭐. 좀 안 친하면 이제 학번 써있는데 근데 이제 동기들은 숫자는 안 붙입니다. 유튜브는 음악 듣거나 뮤비 같은 거 많이 보고 최근에 넷플릭스 DP 와. 작년에 스위트홈이 나왔다면 올해 DP가 나왔다. 세트를 찍었어요. 오늘 찍은 세트 이뻐가지고 이 스툴이 너무 이쁘더라고요. 작가님 작품이라는데 이게 옥수수모로 만든 친환경 스툴이래요. 그래서 이거 좀 이쁘더라고요. 그래서 구매를 할 수 있나 여쭤보니까 가격대가 있다. 참 잘 만드시는구나. 전해주세요. 그렇습니다. 최근에 많이 듣는 노래는 이 제네비브라는 가수의 디비전 이 앨범을 듣고 있습니다. 이런 뭔가 완전 재즈하죠? 이런 노래. 그리고 또 뭐 일회용품 웬만해서 안 쓰려고 하고 있고 제가 요새 살이 많이 쪘어요. 많이 찐 이유 음식물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만들지 말자는 취지에 다 먹고 있습니다. 그래서 거울을 잘 안 봅니다. 왜냐?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. 리사이클이라는 노래가 있어요. 가수 생활하는데 리사이클 10월호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아시죠? 구독?